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인하면서 녹취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겠다는 방침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킬러 문항은 사라졌지만 변별력은 갖췄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500kg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간이 리프트를 쓰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